자, 오늘은 모스트 인베스트 강현우 과장, 유한타 증권 정미란 FA 팀장 두 분과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현우 과장님의 공략주는 명신산업이었는데요. 소폭의 등락을 보였습니다. 주간 고가 기준 수익률 1%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지난번 추천드린 명신산업 전략 재점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 안내를 드린 뒤에 지금 손절가 부근까지 주가가 하락한 뒤 주가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네요. 일단 지난주 급등이 한 차례 나온 뒤에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면서 조정세가 좀 나아주었는데요. 코스피 지수 박스권 상단에서 하단까지 내려오는 조정이 발생하면서 지금 명신산업은 가격적 메리트가 더욱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도 일부 약세를 보이면서 성장주들의 약세 흐름으로 이어가기에 지금 조금 우려스러움도 있지만 국내에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등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강세가 아주 눈에 띄는 상황이죠. 그렇게 당장 명신산업은 테슬라 하락에 대한 리스크만 관리한다면 어느 정도 가파른 반등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전략을 조금 수정해드리면 매수는 오늘 현재가로도 가능하시고 목표가는 37,000원으로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을 다시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정미란 팀장님의 하이브인데요. 제시해주신 이후에 낙폭이 좀 컸습니다. 이틀 전에 손절가 아래로 내려왔고 오늘 30만 원 초반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하이브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하이브는 연초 이제 성장주 위주 주가 하락에 함께 이제 JYP와 이제 SM 같은 이제 엔터주와 함께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급락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아마 손절가에서 이제 손절을 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좀 더 다음 매수 차례를 좀 기다리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실질적으로 하지만 하이브의 모멘텀 자체는 바뀌지가 않았고 뭐 최고의 BTS 근대 이슈가 있지만 이 부분은 주가에 큰 영향이라기보다는 전반적인 엔터 선장주의 하락세를 같이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와 이제 외국인의 순매수라는 양 극단의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 이슈에도 불구하고 지난 4분기에는 역대급 실적을 보인 것처럼 하이브 자체가 올해 가지고 있는 어떤 모멘텀들은 지적 재산권이라든지 플랫폼 확장의 원년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뭐 좀 길게 보신다라고 했을 때 현재가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도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신다고 했을 때 저가 매수, 분할 매수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좀 더 하락세를 보여드리겠죠. 손절가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약 한 29만 원대로 좀 더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차 매수가 그대로 지난주와 동일하게 1차 매수가, 2차 매수가는 동일한 전략 41만 원 1차, 2046만까지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강현우 과장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일단 금일 추천드릴 종목은 앞에서 폴더블 관련해서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네. 폴더블 휴대폰 특수보호필름 관련주인 세경 하이테크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폴더블폰 관련주들이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경 하이테크가 대장주는 아니지만 아주 큰 수익률을 보여줄 종목으로 보이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고요. 일단 동사는 폴더블 1세대 때부터 지속적인 설비 투자를 이어오면서 폴더블 관련주로 움직임을 보여준 기업입니다. 먼저 사업 내용을 일부 설명을 드리면 데코필름이 있고 광학필름 그리고 사학필름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이고요. 데코필름은 이제 스마트폰 후면 케이스에 패턴을 넣는 필름인데 아직까지 그래데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은 세경 하이테크가 유일한 상황이고요. 그렇게 삼성전자와 중국의 오포로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학필름이 이제 폴더블 관련 전면부 특수보호필름인데요. 폴더블 스마트폰은 전면부의 필름이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의 기술력이 지금 세경 하이테크의 것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 삼성전자로 독점 공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학필름인데 이 부분은 이제 스마트폰 내 방열과 방수를 방지하는 필름이라고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사학필름도 삼성전자로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처럼 삼성전자와 지금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를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성장과 폴더블 시장의 성장과 함께 지속적인 성장을 좀 가져갈 수 있는 기업이고요. 동사에 대한 설명을 지속적으로 좀 드려보면 이번에 이제 3세대 폴더블 폰이 본격적으로 흥행이 되기 전까지는 투자에 대한 부분이 지속 지연되면서 우려감이 나타났었는데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제 적자로 전환이 되었었고 상장 이후 고점인 4만 원대에서부터 조정세가 거의 19,000원 후반대까지 나와주면서 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이제 3세대 폴더블 폰이 이제 흥행을 하다 보니까 본격적인 계약일을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도 적자에서 흑자로 강하게 전환되면서 아주 좋은 성장성을 보여줄 기업으로 손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 아이폰도 접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폴더블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타나고 있고 중화권 업체나 많은 기업들이 폴더블 폰이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고객 사이 증가와 수주 물량 증가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은 폴더블 폰의 공급을 1300만 대 이상으로 늘린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폴더블 관련주 세경하이테크 추천을 드리고요. 매수가는 26,500원인데 지금 조금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일 매수 가능하시고요. 목표가는 31,000원, 손절가는 25,500원 안내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정미란 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이오테크닉스 준비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이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PCG, 이제 마이크로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및 장비를 생산하는 레이저 종합 전문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서는 다소 좀 탄탄한 중견 기업으로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 좀 더 추천을 드리고 싶은 몇몇 가지 부분들을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가장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마킹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는 이제 세계의 압도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마킹 분야에서는 일본이 거의 글로벌 독식을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본에서도 이제 디스크가 일본에서도 이제 웨이버 다이빙 분야를 이오테크닉스가 최근에 이제 차세대 다이싱인 이제 네이버 레이저 그루빙 기술로 디스코라는 일본 기업이 거의 독점을 하고 있는 이 부분을 글로벌 스탠다드로 최근에 인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의 기술은 이제 TSMC와 이제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차세대 패키지 공정에도 이제 적용이 예정이고요. 그리고 자체 개발한 이 레이저가 스트레스 다이싱 시장에서도 압도적인 경쟁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기존적인 팁 절단 대비 유지 관리 비용을 5분의 1로 줄였는데 경쟁사라고 볼 수 있는 디스코가 상당히 고가의 유지 관리비로 유명합니다. 거의 2년 유지 관리 비용이 장비 한 대 수준인데 거의 한마디로 이 유지 관리 비용으로만 2년에 장비 한 대를 사용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오테크닉스가 가지고 있는 이 장비 기술을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유지 관리 비용이 거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런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으로서도 대체가 가능한데 장비 사용까지도 이제 확대가 기대되는 부분으로 이오테크닉스의 앞으로 이런 확장성 들이 좋은 모멘텀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이오테크닉스는 19년도 이제 한일 갈등을 시작으로 일본을 대체하는 민간 합동의 성장 성과물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그 영업을 커넥터 분야까지도 넓혀갈 예정이고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의 분수급이나 이제 물류 이수를 최근에 좀 매출 하락이 있었지만 견고한 펀디멘탈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매출 분야로는 이제 크게는 반도체와 PCB 부분이 있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21년 대비 22년 매출 성장의 기대 자체가 그루빙과 스트레스 다이싱의 경우에는 이제 매출 2022년 매출 기여가 대략 400억에서 500억 수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어닐링 같은 경우에 300억 수준으로 이 부분들이 각각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PCB 부분 같은 경우에도 2021년 대비해서 2021년 570억 정도의 매출을 보여줬는데 22년에는 이제 800억 정도 매출 기대가 되고 이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이 패키징 고도화 자체에서 이오테크닉스의 극소형 이제 드릴 시장이 본격화한다라고 했을 때 일부 레이저 시장뿐만 아니라 보다 확장적인 그런 시장들의 글로벌 표준 장비들을 제공을 함으로써 앞으로 성장성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매수가는 한 11만 7천 원에서 11만 7,50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9만 7천 원, 이제 매도가는 두 가지 전략 드리겠습니다. 1차는 14만 2천 원, 이제 2차는 15만 5천 원까지 볼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더 안정적인 이제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시다고 하신다면 이제 이오테크닉스 추천드립니다.